하나님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21절 22절을 보겠습니다. 그 열두 문은 열두 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이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심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지혜를 주셔서 말씀 속에서 우리 자유하며 그 말씀의 능력을 맛보며 그 말씀 속에서 우리 예수님을 맞이하고 영광 중에 변화되어 영원한 아버지의 천국 집에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우리 주님을 모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기는 생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전에 대해서 네 번째 시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성전에 대해서 많이 해야 되는데, 제가 반복 화법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것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성전이다. 요한복음 2장 21절. 저 솔로몬이 지은 성전, 그리고 헤롯이 증축한 저 아름다운 성전을 허물어버려라. 그 허물라고 하실 때는 나중에 다시 지어라가 아니고 그냥 영원히 허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허물어버리신 겁니다. 다윗에게는 지어라 하시더니 왜 이제 허물어버리라 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을, 우리 예수님이 성전이신데 그 예수님은 성전을 지으려고 오셨죠. 그런데 야훼의 이름을 둔 건물 성전이 아니라 친히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 버리는 성전. 그래서 세 번째 시간에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님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밟는다. 그것이 성전 건축의 약속이라고 말씀을 드릴 때 어떻게 예수님이 뱀의 머리 밟는 게 성전 건축의 약속이지? 라고 생각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것은 히브리 2장 14절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실 때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버리시는 겁니다. 사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원수 마귀에게 너 지옥 갈 마. 너 영원히 꺼져버려. 처음부터 에덴에서 범죄하기 전에 참, 하나님과 비교해서 지가 하나님이 되려고 할때 그냥 지옥에 던져버리시면 되는데, 왜 음부에 던지셔서 예배 시간에 틈타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미혹하고, 어려움을 주고, 시험을 갖다 주게 하는, 왜 그렇게 내버려 두셨을까요? 그리고 이 세상을 원수 마귀가 있는 곳에다가 천지, 물질계에 천지를 창조하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를 정하신 하나님의 계획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해버리셨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로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냥 쉽게 말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야. 예,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이때에 왔느니라. 내가 말이야, 이 일을 위해서 이때 왔어.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2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 아버지요, 아버지요.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 일을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때에 왔나이다.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이때 왔습니다. 언제? 무슨 일을 위하여? 무슨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때 오셨다. 그것은 곧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22절 하늘나라에 성전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까 요한 2장 21절에 예수님이 성전이라 곧 내가 성전이다. 성전된 예수님의 육체를 일컬어 말씀하신 것이다.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해버리셨습니다. 성전이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영원하신 분이에요. 영원. 그러면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이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시면서 내가 너희 속에 거하며 성령님이 내 이름을 가지고 너희 속에 올 텐데, 너희 속에 내 이름이 있게 될 텐데, 성령님이 내 속에 있게 될 텐데, 성령님이 내 속에 있으면 무슨 변화가 일어나지? 내 이름이 내 속에 있으면 무슨 사건이 벌어지지?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처럼 다시 사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야. 이 생명의 사건이 벌어지는 거야. 이게 바로 함께 지어져 가는 거란다. 늘 말씀드렸습니다. 예배서 2장 20절 우리 예수님께서 모퉁이 머리돌이 되셨는데 22절까지 예수님만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성전이 건축돼서 예수님과 우리 모두가 구원받을 사람이 쏙 하나가 딱 되면 그때부터 이 땅에 모든 심판을 이루어지고 우리는 첫째 부활로 틀려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사실일까? 그런데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의 문제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바르게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전을 헐라! 내가 다시 지으리라. 어떤 성전? 예수님이 부활의 성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꼭 이루라. 네가 성전인데 성전을 이루라. 그런데 이 성전을 이루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의 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가 20장 28절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 그랬어요. 이게 흐린다.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 그랬어요. 피로 사셨다 그랬어요. 사셨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성전이 되려면 하나님의 피를 뒤집어 써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에게 속아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양가죽 옷을 지어 입혀주셨죠. 물론 어떤 사람들은 소가죽인지 양가죽인지 무슨 가죽이라고 써서 예 그래요. 소가죽이라고 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너희는 양이고 나는 목자다 그랬으니까 양가죽이라고 양가죽을 지어서 피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피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사셨다. 우리 계시록 5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봐도 계시록 9장 5절에 피로 사셔서 만민 중에서 우리를 뽑아 솎아내셨다는 거야. 피로 사셨다. 반드시 우리는 피의 옷을 뒤집어 써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여기 디모데전서 2장에도 6절이죠. 거기에 속전으로 우리를 주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속전으로 속전으로 주셨다. 왜 제가 이 글을 쓰냐 하면 우리가 성경 공부기 때문에 말로 하면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그 구절을 확인하고 우리가 그 속에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 고전 6장 20절에도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샀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값으로 우리 예수님이 피의 값으로 사셨다면 하나님께 사셨겠습니까?
누구에게 샀겠습니까? 우리에게 사셨습니까? 내가 내 피를 내게 줄 테니까 너 나한테 줄래? 아니면 하나님, 내 피를 하나님께 드릴 테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내게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사셨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16장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구약성경 레위기 16장 10절입니다. 속죄일에, 1년에 한번 있는 대속죄일에 아론이 염소 두 마리를 뽑아서 순염소로,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을 속하고 하나님 잡아서 야훼에게 드리고 그건 백성의 죄를 위해서, 그리고 그 피를 묻힌 또 다른 염소는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내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10절, 레위기 16장 10절,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을 속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자, 여기서 8절에 보면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레위기 16장 8절 두 염소, 두 염소를 뽑아라. 그리고 한 제비는 여호와를, 야훼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니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물이 되는 건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데, 아사셀, 광야에 있는 마귀, 마왕, 악한 영, 이걸 아사셀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죠. 아담이 범죄했을 때 범죄한 인간은 예수님의 피의 약속을 가지고 양의 옷을 입었지만, 범죄한 사람은 절대로 용서를 받을 수 없어요. 죄싹은 사망이라. 하나님의 의의 피가 없으면 절대로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담이나 어느 누구도,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도.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구약에 죽었던 사람들이, 구약에 잘 믿는 선지자들이나 우리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었던 사람들이 어디 갔냐? 그러면 목사님들이고 신학 교수고 뭐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전부 그럼 천당 갔다고. 아니, 우리 예수님이 길이시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천국 가는 길이 없다고 히브리서 9장에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데 천국 갑니까? 그럼 예수님이 없어도, 안 오셔도, 예수님의 피의 구속이 없어도 구원 받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그야말로 사탄적인 논리 아닙니까? 물론 그거에 대해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자세히 신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바른복음 우리 성경 공부에서는 철저하게 아주 낱낱이 그것을 다 확실하게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까지 하면 깊어지고 왔다 갔다 하게 되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아사셀을 위하여 내어놓으라, 그것은 우리가 원수 마귀에 조응되었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며, 믿지 않는 자의 아비가 누구예요? 마귀죠. 그러면 마귀에게 속한 사람을 우리 예수님께서 무조건 십자가에 피를 딱 주무신 다음에, 야, 다 나 믿어!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원수 마귀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네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느냐? 아, 정말 잘못했습니다. 정말 정말 용서해 주세요. 성경에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면 내가 용서를 하긴 하겠지만, 네가 나를 피 흘리게 한 네가 흘리게 한 나의 피,
이 핏값은 갚아야 되지 않겠니? 너는 어차피 심판이 작정됐으니까 심판을 받아. 그러나 또다시 네가 내 피를 흘렸으니 이 피의 값을 어떻게 할래? 갚을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래? 뭐든지 다 내놓겠사오니 제발 좀 심판날까지 나 좀 용서해 주세요. 성경에는 없어요 그게. 그러나 그렇다면 좋다. 내 피의 값으로 내게 속한 내 자녀들을 내가 다 가져가도 되겠니? 내가 불러서 오는 자들 합법적으로 내 피 흘린 너의 피의 값이다. 내게 속한 자들 합법적으로 내가 데려간다. 응?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원수 마귀와의 관계, 우리가 원수 마귀의 자식이었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냥 마귀로부터 야, 내 마귀 우리 아버지한테 도망갈 거야 도망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피는 원수 마귀로부터 합법적인 자유함을 얻는 약속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아사스를 위하여 흘리신 우리 예수님, 바로 속죄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비유한 말씀인 겁니다. 사람들은 그럽니다. 그 이단 같은 소리 하지도 말라고. 이단 같은 소리를 하든지 말든지 하나님은 합법적인 하나님이요 논리적인 하나님입니다. 마구잡이로 그냥 마귀 머리빡 때려버리고 그럼 처음부터 지옥 보내시면 되지. 왜 심판날까지 가둬놓으시고 음부라는 곳에 또 음부가 있는 영계에 물질계 세상을 장비하셔서 예배 시간에 마귀가 틈타고 그럽니까? 원수 마귀가 지옥 같다고 신학에서도 그렇게 가르치죠? 준신학 교수도 성경신학 교수도 목사님들도 많은 선교사님들도 원수 마귀가 지옥 같다고 지옥 갔으면 어떻게 예배 시간에 나옵니까? 예배 시간에 틈 못하게 없이 그러면 사기 기도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한 길을 왔다 뭐 일곱 길도 도망가게 없이고 뭐 이런 그 관념적인 기도 그건 뭡니까? 그럼 우리 예수님이 야고보 4장 7절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어. 마귀가 있어야 대적하지. 마귀가 지옥에 가서 이 세상과 완전히 구분되어 올 수 없다면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나님도 하나님을 제정신이 아닌 하나님으로 만드는 논리예요. 이게 심판날까지 가둬놓으셨다. 에덴 동산에 갔더니 흔히 사람들은 그러죠. 에덴 동산은 낙원이라고. 낙원은요 천국에 준하는 곳이지 에덴 동산은 이 세상보다는 무언가 조금 살기 좋은 구별된 곳이긴 하지만 낙원이 아니고 물질계예요. 우리 주님 심판했을 때 그것도 다 불태우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도 죽음이 있어요. 아담이 뭐 범죄하기 전에는 죽음이 없다고요? 아니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 있다고? 물질계는 영원한 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오직 하나님의 피가 내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잘못된 착각과 잘못된 관념 뭐 풍문으로 들어서 그냥 듣고서 아무렇게나 말한다고 해서 그건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곧 교회의 머리니라. 예배소서 1장 22절. 예배소서 1장 22절. 예배소서 1장 22절입니다. 만물을 그 발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이다 성전 건축이라 사단의 머리를 밟으신 것이 성전 건축의 시작이죠. 그리고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셨습니다. 그러시는 사실 말씀이 요한복음 2장 21절 성전된 자기 육체를 일컬어 말씀하신 것이라. 무엇이? 내가 손으로 짓지 않냐는 건물을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 3일 만에 지으리라. 성전을 지으리라. 뭘 지으셨어요? 부활 성전을 지었다고 말씀드렸죠. 부활의 성전.
그러면 부활의 성전은 뭡니까?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16장 28절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이 판속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마태 16장 28절. 16장? 마태 16장 18절이죠? 제가 착각했어. 18절. 내가 이 판속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내가 성전이고 성전을 내가 지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판속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성전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교회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전이면 성전을 거룩하라.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전서 그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군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라. 하나님의 성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 고전 3장 16에서 17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 다음에 6장 19절로 우리가 보시면 우리가 하셨던 겁니다. 너희 몸은 너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이라는 겁니다. 성전. 거룩한 집. 거룩하라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15절 제가 오늘따라 왜 이럽니까? 베드로전서 1장 15절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할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명령입니다. 두. 거룩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룩해야 합니다. 제가 성전은 건물이 절대로 될 수 없다. 말씀을 드렸죠? 왜 성전이 건물이 성전이 될 수 없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건물에는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피 흘리실 때 건물을 위해서 피 흘리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건물은 거룩할 수가 없어요. 거룩하지도 않아요. 거룩하지 않는데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르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사기치는 겁니다.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아무리 풍문으로 들었다고 하더라도 40년, 50년, 60년 동안, 70년 동안 들었다 할지라도 건물은 성전이 절대 될 수 없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허물라 하셨는데 요한 2장 19절에 이 성전을 헐라. 하나님이 허물어라. 여러 성도들 가슴 속에서 건물이라고 하는 것을 성전이라고 말하는 그걸 허물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바른 성전을 지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살 집을 지으면서 자기가 살 것인지 저 노름쟁이가 살 것인지 모르고 집을 짓습니까? 자기가 살 집을 가장 좋게 짓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집은 성전인데 하늘나라 영원한 생명의 집이라. 이 성전 하나님은 이 거룩한 성전을 지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홍해를 가르고 광야 40년 생활을 하고 광야 40년이 끝나고 요단강가에 섰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데 요단강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흔히 사람들은 그럽니다. 요단강, 요단강,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요. 제가 찬송에서 요단강을 한번 쭉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찬송가 49장, 83장, 86장, 155장, 181장, 221장, 224, 231장, 291장, 236장, 402장, 422장, 496장, 534장, 541장. 근데 그 중에서 86장에 죽음의 요단강 물결이, 죽음의 요단강 물결이, 요단강을 죽음의 강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 뭐야?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291장이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을 죽음의 강으로 비유합니다. 여러분, 요단강이 죽음의 강입니까? 모두가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496장? 거긴 요단강, 534장. 요단강 가에 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내 친구가 죽었다는 겁니다. 요단강은 죽음의 강이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신학대학 교수가 그렇게 말하니까, 아니 유명한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요단강이 죽음의 강이라고 말합니까? 100년 동안도, 200년 동안도 계속 남이 울고 먹는 거예요. 요단강은 죽음의 강이 아닙니다. 홍해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리키니까 홍해가 갈라졌어요. 근데 요단강은 뭐라고요?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너희 제사장들은 말씀의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밟고 있어라. 먼저 들어가라. 그러면 그 강이 갈라질 것이다. 모두가 지나갈 때까지 계속 서 있는 거야. 모두가 다 지나갈 때까지 만 땅으로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광야에서 올 때, 홍해를 건너 광야 40년 동안에는 물론 더러는 싸우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야, 이 40년 동안 이 땅을 점령하라. 너희 싸워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정작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먼저 어떤 싸움? 여리고성 싸움. 그래서 여리고가 거인들이기 때문에 그곳을 갈 수 없다고 말하면서 우리 돌아가야 된다. 가면 거기 그들의 밥이다. 그렇게 해서 광야 40년 생활에 저주의 생활을 한 거 아닙니까?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나 편안하게 살고 싶다 이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요단강 건넌 다음에 아이섬 점령하고 여리고를 점령하고 아이섬 점령하고 뭐 헷족속, 기르가스족속, 뭐 많은 족속들 다 점령하라. 그래서 여리고성 싸움부터 시작됩니다. 광야는 그렇게 싸워서 점령하라는 법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말이야,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거룩하라. 그러니까 바울은 그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예수님께서 구원 얻게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지 않으려고 나는 몸부림을 친단다. 그러면서 고전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게 뭡니까?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교만을 점령해서 죽여버리고 혈기를 죽여버리고 음란함과 정욕을 죽여버리고 게으름을 죽여버리고 나태함을 죽여버리고 오만함과 세상을 사랑하는 모든 마음을 죽여버리고 향락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죽여버리고 점령해서 거룩한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점령했습니까? 기브온 사람이 와가지고 빵꾸난 구멍난 신발을 신고 오고 다 헤어진 옷을 입고 오고 빵을 쪄가지고
바짝 말려 곰팡이 쓴 빵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먼 길에서 왔는데 우리와 약조해서 우리 땅을 점령하지 말아 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그 사람들이 감쪽같이 속았어요.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 바로 가까이서 있는 사람들, 가서 너희가 어찌할 속였냐? 안 그럼 우리 다 죽일 것 같아서 그랬다는 거. 근데 그 잡족들이, 섞인 자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을 병들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걸 아십니까? 그래서 점령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세상의 유혹에 따르지 않는 거예요. 아가씨들이 웬만하면 미스값도 안 입고 너무 야하게 화장하지 않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순치하지 않고 방탕하지 않고 오늘 많은 청년들이 그럽니다. 아니 예수님도 가나의 잔치에서 포도주 만드셨잖아요. 뭐 포도주도 술 아니에요? 알코올이 거기 다 들어있잖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구약에서도 나시리리라 해가지고 술을 입에 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던 거 아시지 않습니까? 홍수로부터 살아났던 노아가 술 취해서 함을 저주, 아들을 저주하는 큰 실수, 하나님 앞에 범죄죠. 그 함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오늘 또 무슬림의 시조가 돼서 계속 전 세계 믿는 사람을 죽음의 공포로 몰고 나가는 거 모르십니까? 이것이 노아의 저주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술 취해가지고 딸들과 부끄러운 일을 하게 하고 또 거기서 난 것이 모든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공포로 몰고 가는 무슬림이 거기서 태어난다는 것을 왜 몰라야 합니까? 다윗이 그렇게 선군이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요 다른 사람 내 아무도 안 시켜요. 시킬 사람이 없어. 믿을 수가 없어. 다윗 넌 내가 믿을게. 그렇게 믿었던 다윗이 술 취해가지고 잠자다가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아닙니까? 삼손이가 누굽니까? 술 취해가지고 기생 델라의 무릎을 비고 자다가 두 눈이 빠지고 신전이 무너지고 함께 무너져 죽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응답은 하셨지만 하나님 앞에 술 취해가지고 한 방울 먹으면 한 방울만큼 채우고 두 방울 먹으면 두 방울만큼 채우는 겁니다. 갈라디아 5장 2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갈라디아서 우리가 보면 술 취하지 말라. 갈라디아 5장 육체에 속한 것은 우상 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쭉 하다가 21절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랬어요. 술에 대해서는 많이 있지만 술 취하지 말라는 거야. 한 방울 먹으면 한 방울만큼 취하는 거야. 오늘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내게 유익이 없는 술을 한 방울이라도 안 먹음으로 뭐 한 모금 자서 약이라면 드실 수 있죠. 그러나 그것 말고도 약이 있다면 다른 약을 취하는 게 좋겠죠. 내 믿음의 정죄를 그것으로 지킬 수 있다면 어때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성경에 담배 피란 말을 담배 피지 말란 말 없어요. 그렇지만 담배를 피면 모든 것이 해롭고 폐도 해롭고 암 걸린 사람 절대 담배 피지 말라고 그러죠. 담배 끊으면 3-4kg는 무조건 불어. 그만큼 몸에 안 좋아. 하나님 앞에 사명 목숨 내걸고 감당해도 부족할 것인데 내 몸을 서서히 죽이는 담배 그것으로서 내 주님 앞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가고 더 거룩해질 수 있다면 그거 믿음으로 끊는 거 그 정도의 사랑의 고백은 안 하시렵니까? 그 정도 사랑의 고백도 없이 우리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너는 거룩하라고 거룩한 자가 되라고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이때 왔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내가 왔다 너와 싸워라 혈기와 싸우고 교만과 싸우고 더러운 정욕과 싸워 음욕과 싸워 인터넷에서 음란한 동영상 보지 말고 음란한 그림도 만화책도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 그러면 여러분이 제게 묻습니다. 당신은 그럽니까? 예, 저는 지금부터 그렇습니다.
저는 한 10년 전부터 그렇습니다. 부끄럽습니다만 10년 전까지는 봤습니다. 딱 비추면 한번 이거 뭔가 한번 보자 하고 봤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비춰도 뭔가 보자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왜 거룩해지려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안에 있는 피의 가죽, 피의 옷을 입고 피의 가죽 옷을 뒤집어 쓸 때, 예수님의 피를 뒤집어 쓸 때 내가 의로우며 피를 뒤집어 쓸 때 내가 거룩한 자가 되느니라. 예수님의 피를 가진 자, 그가 거룩한 자야. 예수님의 피를 가진 자, 그가 생명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피, 오늘 우리 예수님의 생명의 피가 내게 있다면, 내게 하나님의 성령님이 거하시다면, 내게 예수님의 이름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죽어도, 오늘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일 천국 가지 마시고 오늘 죽어도 내가 천국 간다라는 믿음으로 그렇게 사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시고 예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피에 꼭너 힘입어 의로워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피의 옷을 믿고 그 안에서 영원히 의롭게 하여 주시고 성전이 되어지고 우리 예수님이 세우신 온전한 교회가 되어서 영원한 영광집 천국집에 거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을 꼭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